대한 독립의 중심, 임시정부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류 원형문화사절단은 신천지 거리에서 조별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미션을 달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독립자금을 전달하라는 게임을 진행 중이고 그중에 이제 미션을 저희가 하면은 독립자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 포즈를 해봤습니다. 자, 소장님 마지막 이거 끝!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 이 정도면. 손가락만 봐.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미션! 완성! 화려한 건물들 사이로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를 마감하며 역사 세미나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짧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사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회의 상해 역사 탐방에 참가하게 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갔던 곳 중에 처음 갔던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었거든요. 우선 중국에도 처음 와봤고 제일 처음으로 갔던 그 기념관에 가서 그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그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회의도 하시고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셨던 그런 그 얼과 한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 그 장소에 있는 실제 사진들이나 아니면 그 편찬하셨던 책자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무슨 문서들 같은 게 쭉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역사 의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일차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부모님께서도 역사 의식이 굉장히 그 저한테 예전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단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치안무치한 행동들 그런 것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끝까지 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제가 와봤는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좁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 가난과 이런 외로움과 힘듦을 이렇게 다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광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런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홍커우 공원과 만국공묘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던 그런 장소와 그리고 만국공묘에 계셨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의 흔적을 찾고 그분들의 정신과 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난징에 가서 일본의 난징 대학살, 일본이 얼마나 그런 잔혹하게 민간인들을 희생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그런 난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게 일제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많이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